우리 장 잘 볼 수 있겠죠? 우리 장 잘 볼 거야. 왜냐면은 준영 있어서. 아니야. 난 김치랑 깍두기 어떻게 다르는지도 몰라. 종이야 알겠지. 나 몰라. 왜? 지금 김치 안 넣어봤어요? 아니 나는 다 언니들이 와서 양념해주면 배추에다가만 넣어놔봤어. 속 채우기만? 그건 나도 해봤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 진짜 오늘 이거 아주 걱정스럽다. 누나 아니, 그런데 이 김장 김치는 우리가 딱 김장하지 말고 김장. 김장 김치는 우리가 땅 파갖고 그 종기에다가 집어넣고 땅 파서 집어. 종기? 옹기 왜요? 아니 항아리. 그냥 종기는 몸에 뭐 나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땅에다 파먹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야, 그럼 겨울에? 우리 마당 팠다? 네. 집주인이 혼내지 않았어? 더 마당 파고 싶다. 우리 월세 사는 입장이라. 오이보고 팔았네. 근데 야 그런데 누나 동치미는 뭐고 물김치는 뭐야? 동김치는 우리나라 절기로 동지라는 데가 동지가 있어. 동치미를 담그는 무가 또 따로 있어. 근데 그게 그때만 나와. 그 조그만 무로 만드는 게 동김치래. 근데 김치 만들면 약간 you wanna make it more 약간 좀 더 맛있게 만들려고 약간 치즈 그런 거 같은 거. 먹어요. 김치에 치즈 넣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한 번. 그러면 김치즈. 김치즈! 야 뭐? 김치에 치즈를 넣어? 네. 아 진짜 치즈 괜찮은데. 형 한 번 먹어봐 치즈랑. 치즈도 집어넣어. 치즈 정말 중요해. 근데 진짜 우리 먹을 때 치즈 넣기만 해. 김치즈! 치즈. 마켓. 저쪽. 채소류 저쪽이다. 채소하자. 저쪽이다. 빨리 와. 다 자, 손잡고 헤어지지 말자.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생강. 생강도 사야 돼. 생강 사야 돼? 양파도 사야 됐어. 양파도 사고. 생강 얼마예요? 매초 80포기 할 건데. 몇 개 필요해, 생강? 너는 펜싱 하지, 펜싱. 난 컨도 뒤에 차. 스무포기 한 분정은 많이 잡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시. 하나만 더 주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썬도 영수증 받아오고. 응, 받아와요. 파 이거 다섯 개 주세요. 여보세요? 파 어때? 썬이야. 이거 다섯 개 주세요. 집에 양파랑 대파 있어? 양파 있어, 대파 있어. 아, 양파랑 대파 다 있어? 이거 다섯 개는 있어야 되는데? 마늘도 하고 있어. 아, 마늘 까고 있어. 다섯 개는? 있고. 아. 그럼 쪽파는 몇 개 들어가요? 네, 쪽파요. 쌍절곤. 미샤오리. 육수. 미초. 이건 뭐예요? 마, 이거 먹자. 동구야, 이것도 우리 김치에다 집어넣자. 몸에 좋대. 가나다라 마, 바사차, 자차타타타. 꼬마 세리땀땀. This one. 야, 이거 봐. 준영 씨와 잭슨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마냥 신기한 모양입니다. 이거. 오, 누나. 누나, 이거는. 아니야. 여기도 있어, 미나리도 있고. 이게 치즈 없어, 여기. 치즈 있어요? 치즈. 가자. 치즈 없어. There's no cheese. 어디가? 아, 예. 같이 있어. 에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주. 우주. 저기도 같이 있어. 오, 맛있어. 자, 가. 나름. 네. 아, 7단. 지금 4단 넣었어요. 28,000원. 껍질 너무 왔고요. 너무 시간만 해주세요. 고추도 한 근만 써야 되겠다. 애호박도 2개만 사자. 열심히 장을 보는 조옥 씨와 동욱 씨. 쇼. 시장님 싸. 2,000원밖에 안 해. 우리 이제 저거 젓갈하고 수산물 쪽 가야 돼. 집에 젓가락 있잖아. 젓가락 있잖아. 왜 싸요? 젓가락. 해무젓, 까나렛젓. 하고 다시마. 그리고 그거. 치즈. 아 여기 또 냄새가 확 달라. 형 이거 피쉬 간 다음에 어디 가요?
이거 간 다음에 치즈 사러 가자. 치즈 사러 치즈. 가자. 치즈 사러 무시 안 해네요. 굴과 젓갈을 사기 위해 수산물 코너로 왔는데요. 얘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 어, 뭘 나오고 있어? 뚝딱 해서 뚝딱딱. 내가 만져줄게. 아! 자, 그러면서. 잘 나요? 어, 예, she's good. 형, 우리 지금 뮤직비디오 한번 해볼까요? 대학생이요? 지금 한 50 가까이 됐는가? 저요? 어. 그런 건 왜 물어봐요? 그래. 이거 진짜. 아구고. 한편 잭슨은 아예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아, 꼽지. 가지. 가지미 식혜? 가지미 식혜? 가지미 식혜. 그리고 이거는 가지미 식혜. 30% 가지미 식혜 80% 40% 가지미 식혜 from here now, right here. Making this 식혜. Yo. Yo, GLD and GOT7 right here, yeah. Yeah. 우리는 참치. Yeah. 야, 빨리 와, 가자. 제발 가자. 룸메이트들은 상인분들과도 금방 친해지네요. 김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시원한 감칠맛을 내는 젓갈. 배추를 80포기 담아요. 새우젓은 이제 10포기당 1kg 잡으시면 돼요. 그럼 80포기만 필요해? 아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추 포기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럼 우리 새우젓 7kg 사자. 7kg. 7kg 맛있는 걸로 우젓. 진짜 먹어도 돼. 한번 해. 어, 진짜? 짜. 짠데 바로. 새우맛 나. 그 새우만 나왔어. 맛있지? 요 조그만 새우 새끼들이 이렇게 먹고 있잖아. 이거 너무 큰가? 어, 너 그거 먹으면 물 한 이만큼 마셔야 돼. 어머나. 이거 먹어. 잭슨 이거 되게 맛있어. 뭐가? 이거 먹어봐. 진짜? 야. 감사합니다. 가자. 네. 수고하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수고하세요. 이어 재료 구입이 끝났습니다. 무거워. 너무 좋죠. 별로 안 무거운데. 좀 얘 키 안 커요. 나 키 작대. 내 컴플렉스 공격했어. 내가 언제? 나 키 작대. 아니야. 당신에게 미안해. 가자. 화해하면서 친구야 미안해 서로 하는 거야. 아, 그건 두피도 더 나쁘네. 네가 언제? 그래, 그 얘기는 안 했다 내가. 아직도 삐졌어 아직도. 넌 삐지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사실 인정하는 거지. 나 키 작는 거 알아. 한국어도 못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알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한국어도 나보다 더 잘하고. 바꾸지 마 말. 네가 말 바꾸지 마. 키 작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랬어. 내가 깔창 좀 세게 더 갈게. 아 진짜. 아 빨리. 아 얘 진짜 삐졌어요. 얘는 진짜 삐졌어. 야. 야,
그래, 너, 나도 170 넘어. 어? 174.8. 아, 뭐하네. Excuse me. 아, 뭐하네. 아니, 내가 항상 이런 바지 입어서 이렇게 짧아 보이는 거야. 아니, 내가 너 짧단 말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얼리면 나한테, 크게 얼리면 나한테 짧지 않아, 나. 야. 너 짧아? 티격, 태격. 귀여운 막내들. 내가 키 작아도 수지 나한테 키 작다는 말 한 적 없거든. 그래, 나 인정해. 근데 우리 왜 왔어 다시? 아, 화해하고 왔어. 아니, 왜 여기 왔어? 우리 지금 비즈니스 사이야. 아, 화해하고. 일단 복지 언니가 지금 내가 짧다고 이렇게 일부러 하면 안 돼. 정말 넌 대단한 아이야. 맘마미야 눈으로 밝혀줘. 잭슨이 아직 안 풀린 것 같네요. 인절미술 빙수랑요. 네, 그리고 인절미 단팥죽 그거를 테이크아웃, 아니 단팥죽을 테이크아웃 해주시고요. 네, 토스트를 제가 이렇게 먹고 갈게요. 그럼 얼마예요 이게? 난 3,500원. 어, 오케이. 너 정상 받았어? 아니. 나 받았어. 내 카드 내 무슨 사용해. 감사합니다. 할 말 뭐 있어? 한 말 해봐. 내가 아니 사실 나도 인정해. 나 짧아 알아. 너랑 화해를 하고 싶어서 내가 내가 아까 저기서부터 막 찾아다녔는데 너가 어떤 치즈를 좋아할지 몰랐다. 뭐야, 이게 화해야? 어. 하루 종일 치즈를 찾던 잭슨을 위한 깜짝 선물입니다. 그래서 치즈 일단 종류별로 사왔어. 이게 안에 그 인절미 떡 있어. 지금 씹히는 게 이게 인절미 떡이야. 이 콩콩은 얼마 맛있는데. 콩가루도 막 맛있게 먹고 그 막 토스트 맛있게 먹고 막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마지막 화해.